월드컵 조별 예선에서 2002년도에 여러분 뭐 하고 있었어요? 아, 난 너무 오래 살았어. 우리나라가 폴란드를 이기고 사상 처음 1승을 거두자 비더레지. 새겨진 티셔츠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이거 초등학교 그 당시에 가면 초등학생들 다 입고 있었어. 온통 시뻘겠지. 하지만 실제 월드컵 기간 동안 불티나게 팔린 티셔츠로 수익을 본 업체는 모조품 판매하는 업체와 이를 제조하는 업체였었다. 오히려 정품을 생산해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스포츠 브랜드 업체는 수익을 내지 못했다. 왜? 짝퉁이 훨씬 싸게 빨리 팔리고 말 거니까. 그리고 사람들 생각했겠지. 월드컵 끝나고 이옷또 입겠어? 이런 생각하니까 굳이 막한 4만 원 주고 티셔츠 사는 것보다 한 9,800원 주고 배송비 2천 원 내고 사 입었겠지. 아, 그때는 택배비도 2천 원도 안 했었는데. 그랬다고요. 실제로 많은 브랜드 업체들은 월드컵 이후 수요가 폭락해서, 그렇지, 월드컵 끝났는데 비더레즈 누가 티셔츠 사 입을 거야? 재고로 난처해졌다. 도대체 이런 상황은 왜 벌어졌을까? 오케이, 오히려 여기가 빨간색 밑줄이지. 이런 현상은 왜 벌어졌을까? 이 현상 뭔데요? 수요가 폭락해서 재고로 난처해졌다라는 건 이런 현상.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지. 재고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왜 많이 남았을까? 수요가 폭락할 줄 몰라서요. 수요가 왜 폭락할 줄 몰랐을까? 수요 예측을 잘못했었습니다. 한 100개 정도 팔릴 거라고 생각하고 여유 있게 110개 만들었어야 되는데, 100벌 정도 팔릴 것 같은데 한 300벌 만들어 버린 거지. 간단한 문제 같지만, 이 현상은 요즘 경영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공급 사슬망 관리의 핵심을 설명해 줄수 있는 사례입니다. 일단, 영혼 없이 네모. 아, 왜요? 옆에 괄호 해놓고 영어 쓰여져 있거든. 그러면 그거 웬만하면 중요한 단어예요. 이렇게.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발음 죽인다. 공급 사슬망이란 단어 뜻 설명해 줄 건가 봐요. 상품의 흐름이 서로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고, 상관관계 또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뭐가 연결되어 있다? 상품의 흐름. 상품의 상관관계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공급 사슬망에 또 작은 따옴표로 묶여져 있죠? 네모치는 거지. 위로 올라와서 채찍 효과. 불십, 불윗, 불윗 이펙트. 채찍 효과입니다. 여러분들 채찍을 휘둘러 보거나 혹시 채찍에 맞아본 적 있어요? 아, 딱히 뭐 여러분 이집트 노예들도 아닌데, 그렇지. 채찍은 어때? 여기에서 손목 스냅만 살짝 줘가지고 칙 하면은 저기에서는 맞는 애들이 아! 하고 크게 맞지. 그게 채찍 효과. 우선 이해해야 합니다. 아기 기저귀라는 상품을 예를 들어 봅시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예시 쓰여져 있군. 상품 특성상 소비자 수요는 일정한데 소매점 및 도매점 주문 수요는 들쑥날쑥했다. 그렇지. 애기가 하루에 쓰는 기저귀는 정해져 있어. 일주일에 몇 개, 한 달에 몇 개, 정해져 있다고. 그런데 어떨 때 가보면 마트에 있을 때도 있고 내가 쓰는 게 없을 때도 있고 그래. 그리고 이러한 주문 변동폭은 최종 소비자, 소매점, 도매점, 제조업체, 원자재 공급업체로 이어지는 공급 사슬망에서 최종 소비자로 멀어질수록 더 증가하다. 역시 빨간색 밑줄이죠. 뭐뭐 할수록 뭐뭐하다라고요. 공급 사슬망에서 최종 소비자 쪽으로 멀어질수록 더 증가합니다. 뭐가? 주문 변동폭은 소비자에서 멀어질수록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요거겠네요? 어디? 소비자에서 소매점. 변동폭이 커. 변동폭이 커. 변동폭이 크고, 변동폭이 크다고. 이렇게. 공급 사슬망에서 이와 같은 수요 변동폭이 확대되는 현상을 수요 공급 사슬망의 채찍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등호 표시해 놓은 게 채찍 효과래요.
채찍을 휘두를 때 손잡이 부분을 작게 흔들어도 이 파동이 끝쪽으로 갈수록 더 커지는 현상과 유사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세상에, 요만큼 과로해놓고 채찍 효과라는 말이 붙은 이유, 그 용어의 유래까지 설명해주고 있지. 어떤 식으로든 채찍 효과와 관련된 천지가 하나 무조건 있을 거예요. 단어 뜻을 세 줄에 걸쳐서까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폭은 유통업체나 제조업체 모두 반길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아,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까? 채찍 효과, 점점점점.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써놓을게요. 왜냐하면 늘 수요가 일정하면 이를 기준으로 생산이나 마케팅 자원을 적절하게 분배하여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밑줄 변동폭이 크면 계획이나 운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니야. 채찍 효과. 그렇다면 또 빨간색 밑줄, 채찍 효과가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적어도 네 번째 단락 주제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채찍 효과가 생기는 이유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각 단락의 첫 번째 단락에서 물어보면 최소한 그 단락의 핵심 문장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상에 첫째는 이렇게 있죠. 그러면 또 둘째, 셋째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네. 둘째는, 세 번째 원인은, 오, 난리 났네. 일곱 번째 단락에는, 아, 그런 게 없죠. 그러면 우리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까? 채찍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번째 단락에서부터 여섯 번째 단락까지 걸쳐 있어요. 라고 그냥 표시해 놓는 거지. 첫 번째, 채찍 효과가 생기는 이유, 수요의 왜곡이다. 소비자의 수요가 갑자기 늘어. 그 옷가게 아저씨들이 생각하지. 우와, 이옷 엄청 잘 팔리네. 수요 증가할 거야. 기대해. 그래서 이렇게 끊을까? 수요가 갑자기 늘면 끊어. 소매점은 수요 증가에 기대하는 심리로 끊어. 기존 주문량보다 더 많은 양을 도매점에 주문한다. 끊어. 도매점에서도 갑자기 이제 주문이 몰려오죠. 같은 이유로 소매점 주문량보다 더 많은 양을 제조업체에 주문한다. 원래 100, 100, 100 이렇게 주문했었던 소매점이 어느 날 갑자기 200, 200, 200 이렇게 주문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도매점에서 원래 300 팔렸는데 이번에 주문 200 들어왔네? 그러면 이제 제조업체에 몇개 주문해? 600개가 아니라 700개, 800개 주문하는 거지. 그렇죠? 즉, 공급 사슬망에서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더 심하게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단계를 거치면 거칠수록 어떻게? 주문량이 늘어납니다. 그거를 왜곡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러한 왜곡 현상은 공급자가 시장에서 제한될 때더 크게 발생합니다. 빨간색 밑줄, 왜곡 현상은 공급자가 시장에서 제한적일 때더 크게 발생합니다. 머뭇일수록 머뭇하다 문장이니까. 즉, 너무 사랑스러운 말이죠? 요약해 주는 거니까. 공급자가 한정된 상황에서 더 많은 양을 주문해야 제품을 공급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에헴. 비더레이즈 티셔츠를 만드는 공장이 하나만 있다라고 합시다. 도매업자, 도매업자, 도매업자 주문을 들어오면 주문 받아서 만들면 되겠지. 얘네 1000개 주문하고, 얘네 2000벌 주문하고, 얘 5000벌 주문하고. 여러분들은 요 공장 사장님이면 누구 거 제일 먼저 만들어서 보내줄 거예요? 5000개짜리 만들어서 제일 먼저 보내줄걸? 옆에 2000개, 1000개인 아저씨들이 생각하지. 아, 주문한 지가 언젠데 우리 거 언제 줘? 알고 봤더니 뭐야, 쟤네 5000벌이라서 먼저 줬어? 옛다, 우리는 6000벌 주문. 이런 식으로 홧김에 기분상 더 주문할 수도 있지. 바로 그러면서 왜곡 현상이 발생하는 거겠죠. 공급자가 한정된 상황에서 더 많은 양을 주문해야 제품을 공급받기가 수월하니까. 티셔츠를 공급하는 제조업체의 물량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한꺼번에 많은 양 주문하는 도매업체에게 우선권 주는 건 당연해. 그건 나쁜 건 아니야. 결국
물건을 공급받기 위해 더 많은 주문을 하고 바로 수요의 왜곡이 발생한다. 채찍 효과가 발생하는 두 번째 이유, 공급 사슬망에서 최종 소비자로 멀어질수록 대량 주문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밑줄. 무슨 말이냐? 요거는 옆에다가 그냥 요렇게 써놓을까요? 소비자, 소매자, 도매업자, 도매업자, 쭉쭉쭉쭉쭉. 요렇게 써면 돼요. 요렇게 갈수록 대량 주문. 여러분 티셔츠 세벌 이상 사본 적 있어요? 뭐 안에 받쳐있는 막 있는 티셔츠 세개 묶여있는 거 그렇게는 사봤어도 이렇게 옷가게 옷걸이에 걸려있는 거세 개, 네개 이상 사진 않잖아. 하지만 소매업자들은 최소한 박스 단위로 사와야 되고 도매업자는 최소한 트럭 단위로는 사와야지. 소비자는 소매점에서 한두 개 구입하지만 소매점은 도매상에서 박스로 주문하고 다시 트럭 단위로 주문합니다. 최종 소비자로 멀어질수록 기본 주문 단위가 커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커질수록 재고량이 증가합니다. 우리 옆에 쓸 수가 있어요. 소비자에서 멀어질수록 대량 주문하고 and 재고 증가. and 재고량 증가는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대응력이 떨어집니다. 다섯 번째 단락은 그냥 이렇게만 쓸수 있으면 이게 다섯 번째 단락 요약한 거지. 그렇죠? 중학교, 초등학교 때뭐 읽고 글을 요약하세요라고 해놓으면 막 문장으로 만드는 연습하셨는데 그렇게 연습할 필요 없어. 요 정도까지로만 하시면 돼요. 세 번째 효과, 뭐, 채찍 효과의 세 번째 원인. 주문 발주에서 도착할 때까지 발주 실행 시간에 의한 시차 때문이다, 시차. 오늘 주문한다고 오늘 받는 거 아니야. 물건을 주문했다고 바로 물건이 도착하지 않는다. 주문을 처리하고 물류가 이동하는 시간이 있어. 문제는 각 공급 사슬망 주체의 발주 실행 시간이 저마다 다른데 있다. 예를 들어, 소매점이 도매점에 주문했을 때 받는 게 3, 4일. 도매점이 제조업체에 주문했을 때 받는 데는 몇 주? 즉, 또다시 최종 소비자로 멀어질수록 물류 이동 시간이 증가한다. 오케이. 우리 좀 요령 좀 피울까? 저 얘기 또쓸 거야? 아니요. 소비자에서 멀어질수록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을 그대로 쓸까? 물류 이동 시간 증가. 옆에다가 또 씁시다. 물류 이동 시간 증가. 물류 이동 시간 증가. 나는 적어도 3일 내에 필요할 것 같아서 요앞 가게에다가 주문했는데 받으려면은 한 열흘 걸려. 그럼 어떡해? 그거 안 사고 말지. 내집 앞에 슈퍼에 도착했는데 이미 나는 사고 싶지 않아졌어. 혹은 딴 데서 샀지. 그러면 그 물건은 재고가 되는 거죠. 계속 볼게요. 최종 소비자에게 멀어질수록 또 다시 빨간색 밑줄. 최종 소비자에게서 멀어질수록 물류 이동 시간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주문량 많아지고, 재고량 증가로 이어집니다. 요 상황이 벌어진다. 공급 사슬망에서 채찍 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재고는 아무튼 쌓이면 문제지.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재고를 쌓아둘 공간도 필요하고요. 관리하는 데도 비용이 들죠. 그래서 공급 사슬망에서 각 주체들 간에 수요와 공급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불필요한 재고를 줄여야 합니다. 재고가 발생합니다. 뭐 때문에? 채찍 효과 때문에. 그거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됐을까? 21번 문제 풀러갈게요.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be the less 티셔츠로 시작을 해서 엄청 재고가 많이 남았었대. 그 문제의 원인이 뭐였을까? 채찍 효과였었고, 채찍 효과가 발생하는 그 원인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서로서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게 글 전체의 얘기지. 이런 것들. 요거하고 제일 어울리는 말 찾으시면 됩니다. 사회현상, 재고 많이 남는 거에 이론의 문제점? 이론의 문제점 아니죠? 발생 원인에 대해서 딱히 그런 거 이야기. 그치, 이거지. 사회현상, 그렇게 재고가 많이 남는 거에 원인, 관련 개념, 뭐, 채찍 효과를 통해 설명합니다. 2번이 정답이죠. 역사적으로 몇 년대에는 어쩌고 몇 년대에는 없쩌고 그런 얘기 없죠? 대립적 의견이 아니라 혼자서 계속 떠들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사회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가설을 설정하고 만약에 뭐뭐라면 실험하고 딱히 그런 거 아니죠? 5번 탈락 됐을까? 22번은 여러분들이 찾으실 거고요. 23번. 기억의 원인을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스포츠 브랜드 업체는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왜? 둘 중에 하나지. 뭐? 생각만큼 많이 팔지 못했거나 아니면 위의 개념으로 하면 오, 주문 엄청 많이 했는데 팔지 못하고 재고만 엄청 많이 쌓여 있어서 이런 거지. 그래서 23번의 답은 이둘 중에 하나만 찾으시면 돼요. 적정 재고량 유지했으면 손해보지 않았겠지. 공급 사슬망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누구나 다 거기에 묶여 있으니까. 시장에서 공급자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량 주문만 받고, 대량 주문만 하다가 보니 대량 주만이 아니라, 대량 주문만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과다하게 주문을 했고, 그러다 보니 재고가 많이 남아서 수익이 나지 않았네. 3번이 제일 좋겠네요. 수익보다 재고 관리 비용이 적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예요. 발주 실행 시간이 물건을 공급받기에 짧다? 짧으면 주문하자마자 바로 받는 건데. 아니지. 시간차가 있으니까 더 문제가 되죠? 답은 3번. 24번. 오케이. 자, 확인할게요. 24번 저랑 확인하고 22, 25번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예상치 못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소매점에선 재고량이 없다면 급히 도매점에 주문한다. 도매점의 재고가 모자라 주문 물량을 다 소화할 수 없으면 제조업체에 추가 주문을 할 거고 예상치 못한 주문에 야간 조업 등 계획이 없던 공장 가동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겠죠. 물 들어올 때 노저어야 되는 거야. 이처럼 최종 소비자의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로 인해서 원인과 결과 내 문장 생긴 꼬라지 자체가 최종 소비자의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로 이로 인한 불확실성 소매점, 도매업자, 도매점 제작업체로 전달이 된다. 이걸 왜 갑자기 사는 거야? 이런 것들. 그러나 반대로 소매점의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를 흡수할 수 있을, 오케이. 충분한 재고가 있다면 소매점 사장님들은 여유 있게 주문하겠지. 여유를 가지고 주문하겠지. 급하게 주문하는 게 아니라. 소매점은 도매점에 계획에 없던 추가 주문을 할 필요가 없죠. 공급 사슬망에서 재고는 한쪽에서 발생한 불확실성의 충격이 다른 곳으로 전이되는 것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이 있다. 다시 한번 봤을게요. 소비자, 소매점, 도매점, 제조업체. 주문량을 엄청 늘려. 근데, 오! 소매점에서 그게 커버가 돼. 그러면 도매점에다 빨리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지. 충격이 어떻게 여기에서 멈춰? 무엇 때문에? 재고가 있었기 때문에. 아, 창고에 물건 쌓여 있는 재고 물품 무조건 나쁜 건줄 알았는데 꼭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니야. 충격을 줄여줄 수 있는 일종의 뭐라고 할까? 도미노 넘어지는데 중간에 이렇게 방어막 같은 거? 시작해 볼게요. 공급 사슬망에서 재고는 긍정적인 측면 있어. 위에서 얘기해 주잖아요. 부정적인 측면. 앞에 본문에서 얘기했죠? 오케이.
수요의 왜곡이 되고 불확실성을 떠넘기면 부담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공급 사슬망의 채찍 효과로 인해 공급자가 최종 소비자로부터 가까울수록 주문량 많다? 큰일 날 소리. 우리 아까 그래서 옆에다가 자꾸 쓰는 거예요. 어디? 여기 볼까요? 소비자에서 멀어질수록 대량 주문하죠? 그치? 소비자에서 멀어질수록 대량 주문하지. 그러니까 24번, 3번 틀린 얘기지. 공급자가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수록 주문량이 많아집니다. 소비자의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면 수요의 왜곡 현상 나타나죠. 불확실성의 전이 떠넘기지. 수요의 왜곡을 겪은 도매점 한번 당했어. 다음 주문부터는 기존 주문량보다 더 많은 양을 주문할 거예요. 언제 또 주문이 몰릴지 모르니까 대비한다라는 면에서 미리 많이 준비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틀린 건 3번. 밑에 25번, 22, 25번 두 문제 푸는데 역시 2분만 드릴 거예요. 시작. 자, 22번 확인하러 갈게요. 22의 1번. 저는 앞에 지문 띄워 놓을게요. 주문 변동 폭은 원자재 공급 업체에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우리 아까 써놓은 거네. 이렇게 갈수록 주문량이 커지죠. 그러면 소비자에게 멀어질수록 혹은 원자재 공급자에게 가까워질수록 똑같은 말이지. 그러니까 22의 1번 맞는 얘기죠. 22의 2번. 소비자의 수요가 일정하면 채찍 효과? 큰일 날 소리 하는 것 같고 있는 것 같은데, 채찍 효과라는 말이 나와 있는 거는 어디예요? 여기죠. 채찍 효과. 채찍 효과는요, 어떤데요? 요거지. 주문 변동 폭이 소비자에서 원자재 공급 업체로 갈수록 이렇게, 아, 부등호 표시 해놓은 거. 늘어나는 거. 공급 사슬망에서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주문 변동이 커지는 거지, 커지는 거. 그러니까 일정한 게 아니라 커지는 거. 2번 틀린 얘기지. 3번. 주문 변동폭이 크면, 일단, 그게 채찍 효과가 나타나고 그거 좋은 거 아니라고 했고요. 바로 여기 볼까요? 변동폭이 크면
계획이나 운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해놨지. 그러니까 22의 3번 맞는 얘기지. 22의 4번. 물건의 기본 주문 단위가 커질수록, 어떨수록, 우리 아까 써놓은 거 엄청 무슨 사골 우려먹듯이 계속 써먹고 있네. 여기에서 이렇게 가면서 주문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재고량 증가하고 대처하기 힘들지. 4번 맞는 얘기. 5번. 주문하고 물건을 바로 받을 수 없어요.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구 얘기하고 있어? 시차 얘기하고 있죠. 시차 때문에. 시차 때문에 처리 주문 시간과 물류 이동 시간이 있으니까요. 5번 맞는 얘기지. 22번의 답은 4번. 다음. 네. 한 문제만 더 하고 우리 조금 쉬었다 할 거예요. 아니야, 갑자기 쉬고 싶지 않아졌어. 왜냐? 운동했는데 자꾸 살이 빠지지 않고 찌고 있으니까. 니들도 당해봐야겠네. 미친놈 같죠? 협력 공급 기획 예측. CPR, CPFR. 뭐의 약자일까? 됐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사실 궁금하지 않아요. 제조사와 이동통신 사업자 간의 협력을 통해 야호! 밑줄. 물량 수요 예측을 조정해 나가는 거다. 이번 달에 2만 대 팔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2주 지나고 나니까 아니야. 3만 대 팔릴 것 같아. 아니, 한 5,000대밖에 안 팔릴 것 같아. 이런 거.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돌발적인 수요 변화가 많습니다. A전자와 B통신은 CPFR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판매, 재고, 생산 계획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적기에 필요한 물량을 공급하고, 목적은 사실 요거죠. 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적절한 것. 1번. B통신은 항상 대량 주문해? 아니요. 필요한 만큼 주문할 걸? 정보가 있으니까. 재고량이 늘어나지 않을 거예요. 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CPFR 하는데. A와 B는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 오케이. 과잉 주문이 줄어들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재고를 줄일 수 있으니까. 정답은 3번. B통신이 A전자 공장 근처로 이동하면 뭔 소리 하는 거야? A전자가 휴대폰을 B통신에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오케이.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돌발적인 수요 변화가 줄어들 것이다. 왠지 말은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해야겠죠. 돌발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CPFR, 맞죠? CPFR 프로그램을 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게 뭐 원인과 결과를 바꿔놨으니까 틀린 얘기죠. 답은 3번. 됐을까? 오케이. 우리 10분만 쉬었다 할게요.